자체다. With the launch of smartphon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. 영어도 잘하고 인도어 할 거고. 세 번째 문장 굉장히 많이 쓰네요. 지민이 좀 해볼까? 이 热烈的 중심도 감사. 그런 말을 좀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? 我非常喜欢看电影和看书. 그럼 한 5개국어 하겠는데요? 그러니까 영어까지. Didn't know this could be real. Makes no sense, it's what I feel, new sensations. 네, 막학기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을 진학생 중에 있어요. 네. 우와. 그래서 제 나이는 몇 살일까요? 맞춰보세요. 막학기? 24. 24실 것 같아. 25. 저도. 넷. 맞아요, 24이에요. 오! 저는 2000년생이고요. 너무 예쁜 와, 나이다. 2000년생이에요? 2000년생? 네. 2000년생이요? 2000년생 24살이요? 하여튼 우와. 그래요. 아유, 박수 나와야 돼. 박수 나와야 돼. 2000년생에. 아, 근데 아직 나이는 모르지만 솔직히 난 네가 제일 어릴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이걸 숨기려고. 지민 씨는 약간 어려 보이셔서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. 아닌가? 전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? 주위 비슷해 보여요. 동갑일 수도 있겠다.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. 아, 지민 씨 직업 진짜 예상이 안 되네. 근데 이걸 숨기려고. 그랬구나. 아니, 근데 말투도 그렇고 차분하고 성숙해가지고 숨대까지 알았어. 하여튼 그랬답니다. 2000년생 대학생. 그러면 제목 주세요. 결혜씨? 왜 저를 쳐다봐? 지목했어요. 대단해 보여. 저요? 네. 물건이. 아 진짜 결혜씨를 잘 모르겠어서. 맞아. 뭔가 예측하기 힘들어. 결혜 너무 궁금하다. 너무 모르겠어. 뭔지 진짜 궁금하다. 아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이게 뭐지? 뭔가 위에다 뭘 넣으면 밑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아. 아, 갈아 넣는 건데? 뭐야? 전자메터리야? 아, 저게 뭐예요? 스피커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. 봐도 돼요? 가져가도 돼요. 좀 보자. 아직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좀 무거워요, 근데. 그라인더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여기다가 비늘, 커피 비늘 넣어. 맞는 것 같은데? 맞네. 커피다. 커피콩이다. 커피다. 커피 냄새. 아 맞네. 그리고 커피콩 그림이 있어. 와. 이거 어리게 봤는데. 프랜차이즈 카페. 왜냐면 아까 여러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. 지금 말고 직장은 다 어느 쪽이세요? 결혜 씨 어느 쪽? 저는 이렇게 좀 군데군데 있어요. 그래서 직장이 여기서. 아 그러네. 아 그러네. 우와. 맞춰버렸네. 맞는 거 느꼈네. 요거는 이제 다양한 커피를 테스트할 수 있게 아주 소량씩 이제 커피를 볶을 수 있는 샘플 로스터기고요. 저는 이제 좀 스페셜티 커피를 개발하고 유통하고 있는 F&B 회사 대표입니다. 와. 뭐야 신기. 와. 너 엄청 어리게 봤는데?